안녕하세요. 마음행복입니다. 요즘 가을볕이 무척 따갑죠? 따가운 가을볕을 보니 예전 어렸을 때 옥상에서 빨래 널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볕에 빨래 말리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자, 빨래줄과 앞에 있는 작은 꽃 그림은 마스킹 액으로 일단 칠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좀 실수한 게 있는데, 원래 풍경화는 100% 코튼지에 그려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수채 전용 종이가 아니라 그냥 일반 종이를 준비해서, 사실 오늘 그림은 그렇게 예쁘게 그려지기는 좀 글렀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냥 준비했으니까 한번 그림을 계속 그려볼게요. 자, 마스킹액으로 빨래줄과 꽃을 칠해줬습니다. 다른 이제 바탕색 칠할 때 여기에 물감이 묻지 않도록 칠해줬고, 자, 이제 빨래줄에 널린 손수건과 양말 한쪽 칠해볼게요. 자, 빨래를 칠할 때는 지금 햇볕에 쨍 하는 느낌이 들도록 그 세 개의 명암 구분을 좀 확실하게 해줘서 햇볕에 반사되는 부분을 좀 밝게 환하게 표현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꽃이랑 바구니 칠하는 부분이 녹화가 안 됐네요. 재난 문자 오는 거 모르고 그냥 계속 그림을 그려서 그 부분이 이제 녹화가 안 돼서 아쉬운데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자, 오늘 그림은 햇볕에 빨래 넣는 그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가을볕이 너무 좋아서 빨래 널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림으로라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렸을 때 옥상에서 빨래 널던 그런 기억을 한번 되살려서 그려봤고요. 자, 이제 마스킹 테이프 떼고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그림이 약간 아쉬운 그런 날이었어요. 종이도 수채화 전용지에 그렸어야 하는데 조금 잘못 골랐고, 그리고 중간에 녹화도 안 돼서 좀 죄송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그림 예쁘게 봐주시고요. 날이 참 좋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하늘도 푸르고 높고 그리고 볕도 좋은 이 가을날을 충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번에 더 예쁘고 정성스러운 그림 다시 가지고 올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